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신사고 4-2단원 의미 있는 독서 활동 참여하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고 독서 교과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 마지막 단원에서는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가기에서 설명을 하고요. 의미 있는 독서 활동 중에 하나인 독서 동아리 만들기에 대해서 뒷부분 제재 읽기 글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독서 활동에 보면 동물원 인간의 서식지를 예감한다라는 글이 하나 더 실려 있거든요.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나왔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째로는 제재 읽기에 해당이 되는 함께 읽고 토론하며 글 쓰는 독서 동아리. 이 내용 확인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뒷부분 독서 활동 부분에 동물원 인간의 서식지를 예감한다. 이 부분에 내용 확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확인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내용 파악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가기 지문에서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란 과연 무엇인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독서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독서는 본질적으로 글을 매개로 필자와 글에 반영된 세계, 그리고 다른 독자들과 대화하는 소통의 과정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독서는 본질적으로 소통의 과정이다. 이 관점에서 독서의 본질을 초점으로 두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란 개인의 지적, 정서적 변화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회의 유지와 변화를 도모하는 것. 이것이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독서 활동에 그쳐서는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라고 볼수 없겠죠. 개인의 독서 활동을 넘어서 교류를 통해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중 의미 있는 독서 활동으로 볼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 그쳤는지 아니면 교류를 통해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는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가정에서 이루어진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의 예를 들고 있지요. 이 가정에서는 독서 토론 활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나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교류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럼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의 효과는 어떠하냐? 이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의 효과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글에 담긴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셋째,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할 수 있다. 넷째,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 그리고 다섯째는 저 아래쪽에 있어요. 바람직한 독서 태도와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거든요. 선지에 출제될 수 있겠죠. 다음 중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했을 때 틀린 선지를 골라낼 수 있게끔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냐? 참여하는 방법. 그 방법의 여러 가지 형태를 예로 들고 있거든요. 첫째, 학교 도서관이나 학급 문고를 활용한 독서 토론, 그리고 독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독서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인터넷 독서 토론 공간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들고 있거든요. 다들 개인적인 방법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한 형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여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인문 독서 예술 모임이라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이 인문 독서 예술 모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아까 읽어본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게 제시를 해놨거든요.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은 개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책 혹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개인이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고, 바람직한 독서 태도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알고 가기에서는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았습니다. 그 다음 글의 본문, 제재 읽기 들어갈게요. 이 제재 읽기는 설명문인데요. 독서 동아리의 준비, 그리고 그 독서 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글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머리말에서 독서 동아리 활동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고,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독서 동아리 준비하기, 그리고 하나는 독서 동아리 활동하기입니다. 중간에 내용 확인 문제에서 내용 자체는 맞는데 그것이 준비하기 과정이 아니라 활동하기 과정이라든지 활동하기 과정인데 준비하기 과정으로 설명했다든지 이런 유형으로 틀린 선지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기와 활동하기 중에 어느 과정에 해당하는지도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독서 동아리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평생 학습 사회를 맞아 독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 책을 읽는 즐거움을 맛보고 독서의 효과를 높이는 독서 동아리 활동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독서 동아리 활동이 유익하다는 걸 언급하고 있고요. 하지만 바쁜 생활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혼자 지속적으로 독서를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독서 동아리 활동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무엇이 좋으냐? 첫째, 독서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독서 동아리 활동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서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한 문단입니다. 자, 그럼 우리 독서 동아리 활동을 위해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은 난이도가 높지는 않게 내용 확인 문제로 출제됐거든요. 일단 독서 동아리 인원은 4명에서 12명 정도가 적정하다. 12명이 넘어가면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할때 산만해질 수 있고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4명에서 12명 정도가 적절합니다. 모임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가 적절하며, 그리고 회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적절하대요. 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 그럼 책은 어떻게 고르냐? 각종 매체의 신간 도서 소개를 참고할 수 있고요. 서평을 참고할 수도 있고, 공공도서관의 도서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운영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독서 동아리 준비하기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 준비하기 두 번째 볼게요. 동아리의 활동 방식을 정해야 한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동아리 활동 방식입니다. 활동 방식의 총 다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동아리의 활동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좋겠죠. 첫 번째로 가볍게 각자 원하는 책을 읽고 책을 소개하는 것. 두 번째, 모두 같은 책을 읽고 온 뒤에 해당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것. 세 번째, 같은 책을 읽고 논의할 주제를 정해서 발제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넷째,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논제를 정해 토론하는 것. 다섯째, 책을 읽고 난 이후에 독후감이나 서평을 쓰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회원들이 읽으려는 책의 종류에 따라 동아리 활동 내용이 달라지는 걸 예로 들어서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문학작품 읽기 모임이나 인문예술 분야의 책을 읽으려고 한다. 그러면 토론보다는 책에 대한 감상이나 생각을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겠고요. 사회문화나 과학기술 분야의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겠죠. 책의 종류에 따라서도 동아리 활동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 이렇게 독서 동아리 준비하기 두 번째 보셨고요. 독서 동아리 준비하기 세 번째. 독서 동아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운영자의 역할은 장소를 섭외하고요.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회원들이 독서를 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누리소통망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동아리의 활동 방식에 따라서 운영자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맡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자, 기록자, 그리고 응원자. 자, 사회자는 모임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기록자는 활동한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응원자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분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 무슨 단계?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항들을 동아리 회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운영자가 독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기까지 독서 동아리 준비하기 활동이었어요. 준비하기입니다. 밑에 활동하기랑 헷갈리지 마세요. 전체적인 인원, 횟수, 시간, 읽을 책을 결정하는 것 준비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의 구체적인 활동 방식, 그리고 세세한 내용을 준비하는 것, 역할을 분담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라는 것,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 동아리 활동하기로 그럼 들어가 볼게요. 독서 동아리가 만들어졌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행 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동아리와 독서 토론 동아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같은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비교적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아리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사전에 읽기로 한 책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회원들이 책을 읽어왔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 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메모를 하고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겠죠.
그리고 활동을 다 마치고 나면 새롭게 알게 된 점, 깨달은 점, 느낀 점 중심으로 소감을 발표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나면 운영자는 활동한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를 하고 다음 모임의 준비 사항을 알리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동아리, 그리고 독서 토론 동아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독서 토론 동아리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발제 형식의 독서 토론 동아리와 찬반 토론 형식의 독서 토론 동아리. 그 중에 우리는 발제 형식의 독서 토론 동아리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 발제 형식의 독서 토론은 발제자가 책을 읽고 준비해온 특정한 발제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초점이 되는 사항을 발제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일단 먼저 모임을 하기 전에 읽을 책의 범위와 발제자를 정해야 해요. 모임을 하기 전입니다. 사전 모임에는 읽을 책의 범위와 발제자를 정한다. 이후 본 모임 때는 발제자가 회원들과 함께 논의할 만한 내용을 선별하여 제시를 합니다. 자, 이걸 중심으로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회원들은 그럼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죠. 사전 모임과 본 모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십시오. 두 번째, 찬반 토론 형식의 독서 토론. 이것은 책의 내용과 관련된 논제에 대해 찬성, 반대로 입장을 나누어서 토론하는 방식이겠죠? 일단 사전 모임에서는 토론할 책의 내용을 일단 함께 살펴봐요. 그리고 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토론 방식을 결정하고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을 이때 나누게 돼요. 사전 모임에서 결정하는 것이 많죠. 책의 내용 살펴보기, 논제 선정하기, 토론 방식 결정하기, 찬반 측 나누기. 그리고 본 모임 때는요. 사회자가 책의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고 앞서 사전 모임에서 결정했던 논제를 제시하고 합의했던 토론 방식에 따라 토론을 진행한다. 말 그대로 토론 진행이에요. 이렇게 발제 형식의 독서 토론, 찬반 토론 형식의 독서 토론, 사전 모임, 본 모임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부분. 독서 동아리가 정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회원들의 저조한 참여율 때문이래요. 즉, 독서 동아리 회원들은 이런 동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모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다.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문제 선지에 출제되기 좋겠지요? 첫째, 깊이 있게 책을 읽을 수 있고요. 둘째, 책의 이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자신의 사유의 폭이 넓고 깊어질 수 있고요. 네 번째,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 동아리 활동의 장점 주의 깊게 보시고요. 여기까지 제재 읽기는 마무리했어요. 독서 동아리의 준비하기와 활동하기, 그리고 활동하기에서는 사전 모임, 본 모임 이렇게 확실하게 나누어서 내용 파악하셔야 되고요. 독서 역량 펼치기에서도 간단한 글이 제시되어 있는데 누리 소통망에서 확산되고 있는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에 예가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있어요. 시험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용 확인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독서 활동에 동물원에 관한 글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첫 부분에서는
동물들과 인간들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인간은 동물들과 경쟁 관계이기도 하면서 친밀한 관계였는데,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그들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탄자니아 초등학교 아이들의 일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일화는 동물원이라는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서 언급한 거거든요. 탄자니아의 아이들은 동물들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몇몇 보호구역에서만 야생동물이 살기도 하고, 탄자니아에서는 텔레비전이나 그림책과 같은 간접적으로 동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볼수 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볼수 있지만, 동물원을 통해서도 볼수 있다. 라고 언급하면서 동물원으로 자연스럽게 제재가 넘어가게 돼요. 동물들의 모습은 언제나 인간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들의 시각적 욕망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바로 동물원이다. 그러면 인간들의 시각적 욕망을 채워주는 동물원은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하냐?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원은 감금과 억압의 장소이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인위적인 통합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최근 앞서가는 동물원에서는 이러한 상황, 인위적인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 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 즉, 환경 및 행동 풍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데, 동물들의 습성, 생태에 맞추어서 동물원 내의 공간 구조나 생활 환경을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동물에 맞도록. 동물원의 기능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교육, 보호, 오락. 이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갖출 때 동물원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특히 대중들이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습성에 맞도록 생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또 인간과의 접촉도 적절히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본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동물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즉, 이 글의 글쓴이는 동물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 뭐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까지 우리 제재 읽기와 뒤에 독서 활동 지문까지 훑어보았고요. 우리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번 봅시다. 보기는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윗글은 길기 때문에 여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교과서를 펴놓고 풀어보시면 좋겠네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십시오. 자, 같이 봅시다. 도균이가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교양을 쌓기 위해 우리 독서 동아리를 만들자. 독서 동아리를 만들면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다. 앞부분에 여기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게 하고라고 돼 있죠. 독서 동아리 활동에 효과를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방금 이야기한 도균이의 말은 적절하겠네요. 신혜가 이야기합니다. 좋아, 우리 반에서 4명 정도로 짜면 어때? 4명 정도 적절합니까? 앞부분에 보면 독서 동아리의 인원은 4명에서 12명이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4명 정도로 짜면 어때? 라는 신혜의 말도 적절하네요. 그랬더니 도화가, 너무 적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4명이 적다고 하는 건 적절한 말하기가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소연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시간씩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앞부분에서 월 1회나 2회, 한 달에 한두 번, 2시간 정도. 이렇게 필자가 추천한 그대로지요. 그래서 소연이의 말도 적절하고요. 그다음 도균이. 그럼 다음 주에 읽을 책을 도서관에 추천. 도균이가 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읽을 책을 남부도서관의 도서 추천 서비스를 이용해서 결정하자. 독서 동아리에서 읽을 책을 결정하는 방법도 앞에 나와 있었죠. 여기. 각종 매체의 신간 도서 혹은 서평, 공공도서관의 도서 추천 서비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남부도서관의 도서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자라는 말도 적절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네 명을 적다라고 얘기한 도하의 말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7번. 독서 동아리 구성원들의 역할별 수행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역할별 활동이에요. 우리 글 읽다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죠. 자, 정지 버튼 누르시고 찾아보세요. 같이 볼까요? 자, 기역, 니은은 운영자에 관한 설명이죠. 자, 운영자는 기역, 모임을 진행한다. 언뜻 보기에 적절한 것 같지요. 그런데 모임 진행은 운영자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자의 역할이었어요. 운영자는 사회자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맡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요. 니은. 운영자는 장소를 섭외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독서를 독려한다. 이것은 운영자의 역할로 제시되었습니다. 디귿, 사회자는 역할을 분배한다. 이 역할은 상호 의논을 통해서 역할을 배분한다라고 했지, 사회자가 역할 분배를 담당한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리을, 기록자. 기록자는 활동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역할이죠. 그러니까 미음은 맞지만 리을 발언자를 지정하는 것이 기록자의 역할은 아니에요. 비읍 응원자. 응원자의 역할이 뭐였죠? 회원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응원하는 것. 이것이 응원자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면 편한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회원들의 이야기를 독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읍과 시옷이 다 적절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니은, 미음, 비읍, 시옷인 2번입니다. 이렇게 역할별 수행 활동도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독서 활동에 제시되었던 동물원 관련 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동물원 인간의 서식지를 예감한다 글입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같이 볼게요. 1번.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보는 것, 통시적 고찰, 있었습니까? 일문단에 제시가 됐어요. 일문단에 보면,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른 동물들과 생존 게임을 벌이면서도, 경쟁하면서도, 그들과 가깝게 지내왔고요. 그러나 인간은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보고 있지요. 그리고 일문단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 2번, 인간 중심의 동물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물원을 인간의 시각적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렇게 억압적인 동물원의 형태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이 문단과 위쪽에
이 문단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두 문단에 걸쳐서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 3번, 동물원의 상징적 의미와 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동물원이 인간의 시각적 욕망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나중에는 뒷부분에서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를 바탕으로 교육, 보호, 오락의 균형 잡힌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번 바람직한 동물원의 형태를 제시하며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방금 언급한 마지막 부분에 바람직한 동물원의 형태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겠죠. 5번 인위적인 동물원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동물원이 없어져야 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인위적인 동물원의 문제점은 두 문단에 걸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동물원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동물원이 이렇게 바람직하게 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4-2단원 의미 있는 독서 활동 참여하기 공부해봤고요. 제재읽기 부분은 독서 동아리 활동을 준비하기 과정, 활동하기 과정으로 나누어서 확실히 내용 정리를 하셔야 하고요. 방금 읽었던 독서 활동, 동물원에 관련된 글도 내용 확인 문제로 종종 출제되니까 주의 깊게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